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청소년이 시리아를 통해 IS에 자원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지난 주말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18살 김군의 컴퓨터 바탕 화면에는 IS를 상징하는 깃발 사진이 발견되면서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한국인 청소년의 IS 합류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동 문제 전문가세요. 국제 분쟁적 전문 PD인 김영미 프로듀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실종된 18세 한국인 청소년 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높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다른 외국인 IS 대원들이 가던 루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서 예. 가지안테프라는 터키 남부 도시로 비행기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킬리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국경을 넘어가는 이 코스가 상당히 많은 외국인 IS 대원이 갔던 그런 루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루트로 갔다고 하면 그 IS 대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갔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뭐 터키 현재 취재를 또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럼 터키 현지 정보원들 얘기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더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터키 쪽에서는 거의 뭐 IS 대원으로 갔다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킬리스라는 도시가 한국인이 가기에는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거든요. 터키의 킬리스. 예. 네. 관광지도 아니고 뭐 어떤 뭐 큰 도시도 아니고 인구가 9만 명도 안 되는 소도시인데 이런 곳에 생전 처음 외국을 가는 그것도 터키에 처음 왔는데 거기를 그 막바로 찾아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군이 현지에서 터키 현지에서 납치당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킬리스라는 데 제가 갔을 때도 예. 한국인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눈에 띈다. 아마 예. 김군이 그 킬리스 인근에 납치됐거나 뭐 서성이고 다녔다고 그러면 당연히 눈에 띄었을 거고요. 예. 아마 터키 경찰도 그 외국인에 대한 그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루트를 통해서 IS 대원으로 갔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정부들이 이제 그쪽에서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면서 감시를 하는데 예. 만약에 한국인 학생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 납치를 당했거나 이랬으면 아마 경찰이 감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납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실종된 김군 이슬람인 하산이라는 사람과 이제 SNS를 통해서 펜팔을 했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대화들이 오간 건가요? 보통 그 외국인 IS 대원이 되기 위해서 터키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 혼자서 그 시리아 국경을 넘기가 힘듭니다. 예. 전혀 가보지를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모집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스탄불 공항부터 터키 국경을 넘을 때까지 이제 옆에서 도와주거나 예. 아니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펜팔이나 이런 걸 이제 SNS를 통해서 할 때. 그 가는 루트를 알려주고 접선할 사람을 알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산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터키 사람일 필요는 반드시 터키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도 힘들고요. 예. 그리고 시리아 현지에서 SNS를 했다고 단정짓기도 힘들고 제3 국가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만 통하면. 예. 그래서 그 하산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이제 IS 모집체와 같이 행동해서 시리아 국경을 넘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아마 그 대화들은 주로 이스탄불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이런 식의 대화들이 더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메일 소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닌가요? 한국말을 했다기보다 주로 영어를 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예. 그 영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SNS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쉬운 영어로 처음에 소통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영어로 통화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면
전에도 한국인 논란이 IS 대원 한국인 논란이 많았는데 예. 현지 쪽에 이렇게 들어본 의견에 의하면 그 한국 국적자이기보다도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인 특히 이제 뭐 미국적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국말과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모집책이었을 확률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현재까지 김 군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이 한국계 외국 국적자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김 군을 IS에 합류시킬 정도로 설득을 하려면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통해서 설득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그게 이제 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같이 동행하셨던 분이 그 킬리스까지 그 김 군이 간다고 하는 할 때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됐는지 그 안에서 만약에 거기가 관광지라고 그러면 사실 이해가 쉬웠을 건데 관광지도 않은 곳에 하산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게 참 그 하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행했던 홍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도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밝혀진 게 더 있나요? 아직까지 그 경찰 쪽에서 그 더 이분에 대한 수사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다 밝혀진 건 없는데 예. 어쨌든 이 최 그 김 군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이분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대화 속에서 둘이 나눴던 대화 속에서 어떤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분의 역할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 이 김 군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행했던 홍모 씨가 IS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연관이 없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 단순하게 그 도와주는 심정으로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김 군이 실종됐을 때 사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빨리 신고를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IS에 들어갔다면 김 군이 뭐랄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가입 의사만 밝히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터키에서 시리아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는 예. 그 IS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본인이 가려고 다시 나오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의 어떤 엄마는 그 자기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라카라고 그 IS의 수도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가서 아이를 구출해 오기도 하고 또 영국에 있는 아버지도 가서 자기 아들을 구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큰 뉴스가 된 것이 예. 이런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 가서 아이들을 구출해 올 수 있는 게 어떤 길이 많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큰 뉴스가 되지 않았겠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국경을 넘어서 갔고 또 그 국경이 반드시 그 터키 국경 공식적인 터키 국경이 아니라 불법으로 월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자료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이 국경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루트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많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세뇌가 돼서 귀국을 해서 귀국 테러라고 불리는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귀국 테러 그런 거지. 경우에는 아마 다시 나와서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예.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원한다고 다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IS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을 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보통 그 이슬람 전사들이 받는 월급들이 고 중동 지역에 한 200불 정도 선이 굉장히 많은데요. IS 전사는 1000불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또 이렇게 약간 팀장급 이상이면은 뭐 한 3000불까지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IS가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들이 점령하는 지역이 주로 유전지대라는 거죠. 예, 예. 유전지대가 아닌 곳
것보다는 유전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금 확보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돈뿐만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예. 10대 젊은이들은 이게 사춘기 시절을 거치면서 굉장히 일상에 대한 공허함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도 있는데 예. 이런 걸 통해서 일상 탈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노려서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젊은이들을 예.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터키에 실종된 김구라 상태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 분쟁적 전문 PD 김영미 프로듀서였습니다.